안녕하세요. 아톰박스 대표 미란입니다. 오늘은 수건, 면으로 된 수건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마른 수건을 엉덩이, 이렇게 타올 엉덩이. 모양으로 만드시면 사용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피부에 마찰을 시킴으로써 피부를 단련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폐까지도 단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성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일어서! 먼저 손부터 해주시는데요. 염증이 심한 부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. 빠르게 마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손, 그 다음 팔, 방향을 심장 방향으로 해서 빠르게 마찰을 시켜주세요. 아파. 아파? 아기가 아프다고 하면 조금 살살 빼주세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면이 아니고 인견 떼타올이라서 아기가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. 어머니들께서는 면으로 된 손수건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 팔, 그 다음 등. 아파. 이렇게 하면 괜찮아. 피부가 단련이 돼서 어떤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피부의 저항력을 가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또 노폐물 제거에도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포인트는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상반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겨서 다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건 마사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 유지. 안녕. 우리 진진님도 인사를 하시겠대요. 안녕. 얘 얼굴 잘 안 보이잖아.